기본, 기초나 토대를 말하는 단어죠. 군인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능력을 견주는 대회가 공군에서 열렸습니다.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생존 능력과 전투 수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공군 5공중 기동비행단의 훈련 소식, 정비영 기자입니다. 공군 5공중 기동비행단이 장병들의 기본 훈련 숙지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기본 훈련 경연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본 훈련 종합 경연 대회는 사격, 화생방, 응급처치 등 장병들의 생존 능력과 기본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정예 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부대는 공정성을 위해 사전에 154명의 장병과 군무원을 무작위로 선발했습니다. 첫 대회 종목은 지상사격. 장병들은 그동안 훈련으로 익힌 방법들을 떠올리며 주어진 실탄 한 발 한 발 신중히 발사합니다. 실탄 20발을 모두 발사하고 대기실로 나와 탄피와 탄창을 반납하고 표적지에 소속과 이름을 적어 제출하면 사격은 끝이 납니다. 응급처치 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공호흡을 제외한 가슴 압박 소생술과 부목표 평가만 진행했습니다. 지금 한 명은 술 짜시고 한 명은 AED를 가져다 주시는 보조 인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한 명 하고 나서 역할 바꿔서 또 한 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들은 응급 상황을 주변에 알리는 것부터 가슴 압박 소생술까지 절차에 따라 응급 처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신분은 119에 신청해 주시고 유대인님께서는 AED를 갖다 주십시오. 의식의 모습으로 호박과 실시. 하나, 둘, 셋. 평가관은 평가 기준표에 따라 장병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평가합니다. 다음은 총기 분해와 결합. 총기를 정확한 순서에 맞게 3분 안에 분해하고 결합해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장병들은 연습을 통해 숙달된 자신만의 방법으로 평가에 임했습니다. 끝으로 화생방 평가. 화생방 경보가 발령되자 장병들은 각종 화학 오염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빠르고 정확하게 개인 방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모든 평가는 각 과목 교관이 진행해 전문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졌고 성적 우수 제대와 장병에게는 포상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실제 상황을 가정한 교육 훈련을 통해 장병들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정병입니다.